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시각장애인에게 놀이기구 탑승 시 보호자 동반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동반 탑승 요구 중단과 관련 가이드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장애인 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인의 장애 정도나 장애 유형이 해당 놀이기구를 이용하기에 정신적, 신체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비장애인에 비해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탑승 과정 중에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볼 때 비장애인과 달리 진정인에게 보호자 또는 직원과 동반 탑승하는 조건으로 놀이기구를 이용하도록 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진정 회사의 행위는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0조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 관악구는 각종 재난안전사고로부터 장애인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재난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더 촘촘하고 탄탄한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AI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장애인 가정의 화재 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응급 호출기 등을 설치해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피하고 관할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침수에 취약한 지층 거주 장애인 가구에는 비상시 쉽게 탈출이 가능한 개폐식 방범창을 설치해주고 공무원 등을 1대1로 매칭해 신속히 구조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또 장애인 가족 등 주변인에게는 맞춤형 재난 안전 가이드를 제공해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갑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